저희 도매팀에서 일을 했었고, 한 1년 반? 1년 반 일했을 거예요. 원래 그전에는 테라로사에서 한 4년 정도 일한 것 같고, 마지막에 교육 관련해서 일을 하다가, 그러니까 꽤 신임을 받았던 거죠. 테라로사에서 꽤 신임을 받았던 직원이죠. 그 일을 하다가 우리 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다가 결혼과 오늘 갑자기 그만두고 창업을 하겠다는 거야. 아 진짜요? 무슨 생각인가 싶었는데, 보통 창업한다 그러면 말리거든요. 왜냐면 이제 보통은 준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경우가 많고, 되게 단편적인 생각으로 내가 이거 하면 될 것 같다 이 생각이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잘못하면 돈 날리고 큰일 나거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게 명확하게 있었으니까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산업 자체가 이제 부가가치가 굉장히 낮은 산업이다 보니까 임금 책정에 한계가 있고 전문성을 인정받기 되게 어려운 이제 직업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임금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근데 내가 지금 이걸로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특히나 바리스타들은 계속 하는 얘기지만 삶이 퍽퍽해요. 월급이 너무 적고. 이게 시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계속 오랫동안 몸담을 수 있는 회사를 찾는 시기가 있는 것 같고, 회사를 열심히 다니다 보면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이 좀 더 구체화되고, 어떻게 먹고 살까, 지금은 만족하지만 30대가 되고 가정을 꾸리고 싶을 때가 올 수도 있고, 그때는 이 정도 임금으로는 부족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30대 바리스타들이 결국에는 창업으로 내몰리는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게 돼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열심히 할게요. 3단계 터지면 전화 드릴게요. 아, 손가락 빨아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깊이 고민해 보신 분이면 좋아요. 아, 그래요? 고민을 한다라는 건 언젠가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